이곳은 강변 북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제한속도 80입니다. 블박차 80보다 좀 빠르다고 하시네요. 가겠습니다. 블박차 차로 변경하는데요. 3차로, 2차로, 1차로까지 들어갈 거예요. 와, 1차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쿠, 엄청 빨리 왔네요. 저 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어요. 블박차는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디오는 없는데요. 깜빡이 계속 켜고 들어가고 있었고요. 한칸한칸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죠?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요. 언제쯤 들어갈까요? 아직은 안 들어갔죠? 예, 아직은 안 들어갔고 여기 선을 좀 거보면 돼요. 자, 여기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들어갈 때 지금쯤 막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넘어가기 시작할 때 차가 어디 있나요? 여기까지. 차선이 몇 개예요? 차선이 잘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네개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잘안 보입니다. 네 개네 다섯 개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선 하나가 공간이 10m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옆에 가는 차들 보니까요. 보세요. 여기요. 이 공간은 이 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3m, 5m예요. 여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차선 3m, 공간 5m.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4, 5개 있다고 그랬죠. 8m가 4, 5개. 8m가 4, 5개면은 내가 차선 넘어갈 때저 뒤에서 오는 차랑 나랑 30몇 m에서 한 40m는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쯤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차선 밟을 때가 훨씬 더 멀리 있었네요. 지금쯤. 네, 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저 차랑 나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40m는 돼 보이네요. 40m를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여기서, 야, 1점 몇초 걸리네요. 다시요. 내가 들어갈 때로부터 2초가 채안 걸려요. 그러면 40m를 2초라 칩시다. 그럼 1초에 나보다 20m 빠르다는 거예요. 1초에 20m면은 시속 71대가 19.44m입니다. 그러면 저 차는 나보다 한 70에서 80 빨라요. 내가 80보다 좀 빠르게 갔어요. 그럼 상대는 얼마예요? 상대는 거진 160으로 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대요. 상대 차가 시속 80도로 해서 1차로 해서 시속 160으로 달려왔대요. 그대로 달려왔대요, 그대로. 근데 저한테 30분 잘못 있다는 거예요. 예, 블박차 속도 얼마였나요? 깜빡이 미리 켰나요? 그리고 내가 뒤를 봤을 때, 뒷차랑 나랑 거리가 얼마였나요? 예, 블박차 보험사는 몇대몇 주장하면서 소송했었나요? 처음에 블박차 보험사가 항소해준다고 하던가요? 블박차 운전 다친 것에 대인 합의했나요? 자차 보험 처리했나요? 렌터카 비용 누가 부담했나요? 점선 8m 맞죠? 네, 분심에서 7대3으로 결정했는데, 블박차 보험사가 30% 주고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었대요. 그런데 그 소송에 대해서 아이고 그대로 됐대요. 즉 분심위의 결정 상대 빠르게 달려온 과속차 70, 블박차 30. 동일하다 판사도. 그래서 7대 30과 다르다. 100대 빵이다라면서 30% 일단 줬던 거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사가 얼마 전에 선고를 했답니다. 아, 이거 분심위에서 처음에 7대 3, 재심위도 7대 3,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나도 분심위랑 똑같아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게 끝이래요. 더 이상은 없대요. 근데 판결문 마지막에 보니까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요. 아니, 저는요. 7대 3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7대 3 정당하다. 항소 실익 없다. 제한속도 80도로에서 160으로 달린 뒷차 100%여야 하기에 반드시 항소해야 된다. 블박차도 대각선으로 차로 변경하면서 뒤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잘못이 있지만 30%까지는 아니다. 블박차에게 한10 내지 한20 정도는 얘기될 수 있지만 30은 아니다. 그래서 항소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70대 30 적당하다가 8%. 항소 실익 없다가 8%. 100대 빵이다가 34%. 100대 빵은 아니지만 7대 3은 너무하다. 그래서 항소해야 된다. 58%. 보험사들은 왜 항소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00대 빵이냐 아니면 블박차한테 조금 잘못 있느냐 했죠. 블박차 운전자가 뒤를 봤을 때는 저 차가 안 보였었대요. 예, 제가 2차로 1차로 변경할 때는 81이었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올려서 93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내가 들어갈 때 81이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대충 예산한 거로 비슷해요. 그 차랑 나랑 한 40여 메타? 네. 근데 실제로는 좀더 됐을 거예요. 그러면 1초에 그냥 뒤 차랑 나랑 거리가 44m다. 그럼 1초에 22m. 그게 시속 80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160 나온 거죠. 저는 계속 왼쪽 깜빡이 켜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를 확인했을 때요. 그때 뒤 차가 2, 300m 뒤에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차로에 있던 차보다 훨씬 뒤에 있었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즉, 요 차보다 훨씬 뒤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뒤를 봤을 때. 언제? 여기에서 뒤를 봤을 때, 내가 진짜 멀리인데요. 엄청 뒤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한몇칸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지금 한 80m 정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아까 봤을 때는 보다 훨씬 더 멀었고요. 상대가 제한속도를 심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들어오는 것 같다가 너무 속도 빠르니까 브레이크도 못 잡는 거 피할 수도 없어요. 왜? 피하면 요차 때문에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때려 박았어요. 그런데 제과실이 30% 있다고 그러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보험사 처음에 100대 0 주장했어요. 아, 그러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 나온 후에 이게 최종 결정이래요. 왜 최종이에요? 우리나라 3심제, 소액사건도 2심제인데요. 소액사건이 대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소에 대해서는 이게 끝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요, 부상에 대해서는 대인 합의를 했어요. 제차 자차보험 처리했어요. 렌트는 안 했습니다. 대신 교통비 받기로 했어요. 여기 3m, 5m,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6월 30일까지 항소를 해야 되는데요. 항소 꼭 해달라고 그러세요. 100대 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꺾기 전에를 한번 더, 우와, 저차 멀리 있었는데, 금방 내 이렇게 많이 와서, 우와, 금방 빨리 오겠네. 그럼 내가 좀 더, 좀 조심해야지. 저차 엄청 빨로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 그게 과연 30%나 될 것인지. 아, 이게 코앞에서 들어왔을 때 보통 30이거든요. 한 10m 앞에, 한 1, 20m 앞에서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엄청난 과속에 대해서 보통 30%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우, 저 차가 내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차선 넘은 것 같아요. 보세요. 거의 가운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차선 넘어가는 거예요. 깜빡이 치고 있는 거 전제라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서, 하나, 둘, 꽝! 예. 이건 상대차 영상도 같이 보면은 판단하기 좋겠죠? 네, 상대차 영상 보고, 블박차가 차선을 물고 들어올 때, 뒤차의 거리가 얼마였느냐? 뒤차의 거리가, 제가 볼 때는 40m 넘어요. 100대 빵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렌터카 비용 대신 교통비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마 20%인가요? 뭐 얼마인가? 자기 부담금 낸게 있을 텐데요. 제차 수리비가 1,600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계산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자기 부담금을 냈거나 낼 거거든요. 자기 부담금 달라. 그리고 렌터카 비용 대신 돈으로 30% 달라. 이것을 우리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대인은 합의해서 끝났으니까요. 자기 부담금 플러스 렌터카 비용에 해당되는 그 30% 현금, 그거를 본인이 소송하십시오. 본인이 소송해서, 그래서 제대로 받아내십시오. 지금 보세요. 상대방 수리비가 760만 원, 내차 수리비가 1,600만 원, 100대 빵이냐, 7대 3이냐. 그럼 요거 합쳐보세요. 얼마? 2,300만 원이잖아요. 2,300만 원에 대해서 30%면은 얼마인가요? 3, 2, 6. 7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야죠. 700만 원. 그리고 이 소송은요, 30% 229만 원 달라는 소송했다 진 거예요. 그러면 속과가 229만 원이에요. 지더라도 상대편 변호사 비용 30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면 아예 줄을 서요. 그래갖고 700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소송 실익이 없다고요? 이란, 아이고, 참나.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항소 꼭 해주세요. 그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왜냐?
나중에 내가 소송했을 때, 지난번에 보험사끼리 소송해서 70대 30 그대로 끝났잖아요. 따라서 나도 그대로 판결할래요.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소해 주세요. 항소해 주세요. 애원하고 애원했건만 그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 제가 소송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험사 직원과 주고받는 대화 내용들 다 문자로 남겨두시고요. 카톡에도 문자로 남겨두시고요. 전화통화도 녹음해두세요. 그러면 우리 보험사 직원도 당신도 70대 30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물어보세요.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 당신 내 본사, 송무팀의 생각이냐? 물어보세요. 송무팀, 법무팀 그쪽 생각인지. 상대편 블랙박스 받느냐? 소송했으면 상대편 블랙박스 있을 거예요. 상대편 블랙박스 받아보세요.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백대빵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면서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 번 더 못 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과연 얼마일까? 양쪽이 과연 몇 대 몇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대로 끝내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항소를 꼭 하도록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소송해서 자기 부담금과 렌터값 비용의 30%에 해당된 돈 그 얼마 안 되니까요.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박처 보험사 완전히 망신 주세요. 망신. 아 물론 70대 30이라는 의견도 8% 있지만 저는 70대 30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70대 30이 되려고 그러면 한 10 내지 20m 이내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70대 30 볼 수 있습니다.